저희가 어제 그 조국 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현장에서 4시간 생방송을 했거든요. 사전에 다 합치면 6시간 생방송을 네. 했는데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투표 참여 꼭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런 미래를 네.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경북 예천, 뭐 충남 당진, 어제 미얀마 저도 뭐 사실은 한번 가볼까, 현장 가볼까 하는 생각을 아, 했었는데, 예. 다른 저뭐 당무가 겹쳐서 가지 못했는데, 우리 조정식 총장이 네.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전해주고 그러는데, 예. 전에 민주당 관련한 주변의 홍보나 슬로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분한 분이 네. 저한테 어제 예. 정말 요새 아주 잠을 못 잔다고 하면서 예. 이렇게 뭘 하나 적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슬로건으로 써야 한다라는 취지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네. 심판하지 않는 국민은 악의 편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예. 아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4시간 현장에 계셨던 민심이 네.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언론에서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사를 그리고 행정직원을 한동훈 하고, 위원장은 무슨 그걸 김건희 얘기도 안 하고 도이치 뭐 뭐, 어쩌고 도이치 얘기하자니까. 특검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대의 간신이에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대의 간신이다. 예. 왜냐하면 저게 말싸움하고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것의 모든 핵심을 띄워놓고 보면 네. 국정의 핵심적인 변화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거나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맡아서 한게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국정에 대한 건의를 한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게 있습니까? 그두 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네. 조금 얘기하려고 했다가 바로 꼬리 내리고 폴더 인사하고 끝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사실은 특검법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아예 공천 자체를 김건희 방탄조로 바꾸는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사실은 전형적인 아부공천이고 전형적인 역사의 간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죠. 본질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윤석열 국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한동훈 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거를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최대 말 잘하는 쉴드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본질이 언제까지 덮어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너무 셌나요? 하다 네? 보니까 너무. 아니요. 뭐, 아니, 그,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유구역 해제, 다주택자들 세금 완화,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굉장히 논쟁적인 정책들을 잇따라서 발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잘, 그, 마킹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나오면 따박따박 따져 물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그거 건지, 해야죠. 예, 대국민 설명이 잘안 되고 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저는 뭐 인정하고요. 네. 사실은 공천 국면에서 공천 국면에 너무 좀 매이기도 했고 네. 또 정책 관련한 대응이 좀 늦기도 했고 네.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물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여러 가지 그쪽에서 정책 내놓는 거는 그냥 던지는 거죠. 뭐 마구 던지는 거고, 네. 재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서 국가에 필요한 R&D 예산 포함해서 다 깎은 그런 정책을 근본 한계가 있는데, 재정을 제대로 하는 정책을 할 거면 왜 그동안 안 했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이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예. 쟁점이고 뭐고 네.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었어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 사이에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았던 면이 있다. 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나 얼마 정도 됐나요? 저도 지금 너무 갑자기 막 일을 맡고 정신이 없는데 해서 상황과 함께 정책 대응도 필요하면 직접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기민하게 네. 이제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지금 어제 의사들 4만 명이 여의도에 나와서 네. 뭐 기자회견에 집회를 했는데요. 도하 모든 언론의 일면에 이제 의사들 쭉 집회하는 거를 사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긴급 상황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의사 파업 또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잘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원칙은 지켜야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오히려 일관되게 얘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되냐 하는 질문은 저희가 계속해왔던 질문인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의사가 부족한데 지금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야 앞으로 길게 가면은 인구가 줄는데 장기적으로는 의사가 너무 늘렸다가 이게 되겠어? 줄 텐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 부족의 핵심은 지역과 필수의 의사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에 네. 예, 제가 뭘 거길 폄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비급여 의사, 예. 흔히 성형이라 이런 거는 숫자가 넘쳐요. 예. 점점 많아지고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지방에 그리고 어려운 수술하는 의사는 저거 이 문제 해결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늘리기만 하면 실제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수 문제에 대한 거 공공에 대한 문제 특히나 지방의사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네. 이 정부가 그거를 안 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의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반대. 그래서 네. 저희가 아니 당신들의 얘기가 합리성이 있으려면은 적어도 지방의사제를 받아라라는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네. 그런 점은 받아야 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당신들의 얘기가 일정하게는 말이 되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PA 간호사 등등을 가지고 일정하게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태도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간호법을 했어야 이런 것이 다 정리되고 예. 불법의 위험 없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데 네. 간호협회 분들하고도 많이 해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불법의 영역에 둬서 예. 그걸 고치자고 간호법을 한 건데 예. 그거는 다 막아놓고 지금 와서 피해를 하겠다? 거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진짜 하려면은 예. 원래는 간호법 해놨으면 지금 위기 대응이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니 지금이라도 간호법 통과시키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비대면 진료 확대, 전면 확대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약사들도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원래 취지에 맞는 성분명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시적으로 차라리 전면 확대를 하든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네.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상황실에 아예 의료대응팀을 직접 두기로 하고 계속 대화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합리적인 접근 없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강대강 국면만 만들려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반감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편승해서 네.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결국 정부는 문제 해결하는 데인데 문제 해결을 못하잖아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대화 자체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협회 자체를 지금 아예 대화 창구로도 인정 안 하는 방식으로 또 정부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냥 때리기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얘기가 또 돌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막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결국 이제 총선용으로 한 다음에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 선거 끝나면. 그리고 의사들이 국민의힘 당원이 많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원래 몇 달 전에 국정감사 시즌에 원래 이게 내게 나와서 그때 숫자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은 2천 정도까지가 아닌 선에서 정부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유야무야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국회에서 얘기 되기로 아니 너네 이거 왜 차근차근 풀지 갑자기 미루냐. 네. 이거 그냥 선거 때 그때 가서 숫자 확 하고 그때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누누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도 맞고 네.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일단 무조건 복귀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정부도 하는 짓 보면 너무 한심하고 지금 보면은 진짜 문제의 본질을 푸는 방법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 그렇다고. 네.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꾸리셨습니다. 왜 이런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뭔가 국정원의 뭐 이러저러한 정황 어떤 정황이 제보 있습니까? 등등이 네. 제보? 아니 그러니까 예.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워낙 불리한 환경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다 네. 저희들이 보기도 했고 네. 실제로 최근에 과거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역할했던 분들이 사면되는 심지어 공천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번에 팀을 짤 때 국정원에 상당한 장기 경력자로 네. 했는데 그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예. 제가 최근에 지금 저희가 어제 말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 그 이러저러한 최근에 이제 정치나 어떤 이슈 관련한 댓글에서 예. 옛날에 댓글 공작 때 나타났던 거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제보들이 계속 있어서 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분석을 좀 MB 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놓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네. 저희가 말씀드릴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예. 실제 상황이 네.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예. 것이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그런 것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컨대 서천호 이번에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여기에 가 있는 국정원 전 차장이 혹시라도 이 문제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 예, 이걸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뭐 제가 그건... 그 누구 특정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군내 개입 이런 문제가 그렇죠.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적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일정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추 대표한테 그 얘기를 전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추미애 대표께서 바로 그 말씀하셔서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 예. 그분도 들어갔어요. 그때 굉장히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엔 실제 상황이 그렇죠. 드러났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의 위험을 가지고 대비팀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